Noise Game TV.네, 여러분들, 제니스와 함께하는 뉴메타 연구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2부 빗돌이 마우카이 플레이 하기 전에 오늘 제니스 할인 상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단 좀 실물 좀 보여주시죠. 네, 이진세 씨가 들고 있는 스톰 X M2 마우스입니다. 이게 박스고 이게 제가 이제 직접 들고 있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불이 들어오고요. 이 불이 단순히 디자인으로 옆에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죠. 이 불이 된 것이 아니라 누를 때마다 불이 바뀝니다. 이게 DPI. 이게 DPI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DPI를 여러분들이 마우스 클릭만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버튼은 9개가 있습니다. 버튼 9개가 있고 뭐 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을 원래 사용하시는 것처럼 버튼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뭐 기능을 잠깐 봤는데 FPS 즐기시는 분들은 더블 클릭을 버튼 한 번만 누르고 할 수 있도록 또 소프트웨어에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 번 누를 수 있게 뭐 트리플 샷, 더블 샷 이런 거를 버튼 하나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여러분들께서 소프트웨어로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게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면 뚜껑이 열리고, 그래서 이렇게 안에 무게추 내가 좀 무겁다 싶으신 분들은 이걸 또 빼고 넣고 하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굉장히 참신한 시청자에게 마우스에 LED가 나서 전기세가 많이 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선 자체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일반적인 그런 선, 약간 비닐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반질반질한 그런 선이 아니라 이게 좀 끈같이 되어 있는 그런 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내구성이 좋고 오래 쓸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마우스패드 자체가 인체 공학죠. 약간 옆으로 퍼진 스타일이지만 요 끝에 보시면 이게 쭉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저같이 제가 손이 굉장히 작아요. 큰 마우스를 못 쓰는데 제가 써도 크게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그립감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 스톰엑스 M2 마우스 19,900원 할인된 가격. 기존 가격이 2만 원 후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 만원 정도 할인된 가격인데 19,900원에 오늘 스톰엑스 M2 마우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구입하죠? 바로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여러분.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런데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 주소로 보면 나이스게임TV 딱 쳐요. 딱 나오죠. 딱 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바로 제닉스 제품 중화남이 판매. 클릭해 보시죠. 우와, 이게 19,900원이라니. 클릭하고 요거 그대로 클릭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눌러보세요. 간단한 설명도 여러분 보시고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할인 페이지를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19,900원. 그리고 마우스 패드를 주네요. 아, 이거 주는 거예요? 마우스 패드를. 아니요, 아니요. 위에. 그건 추가 구성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진정. 마우스 패드 증정. 오, 맞네? 오. 마우스 패드를 증정하네. 그래, 나는 지난주에 줬고, 이번주는 안 주는데 잘못 갖다 놓은 줄 알고 안 보여드렸었거든요. 진짜 드네요. 요거, 여기 배경이 보이면 요 마우스 패드. 스톰엑스 마우스 패드. 19,900원 두 개 합쳐서? 미쳤다, 미쳤어. 뭐 먹고 다녀야 제니스 사장님? 밥 드시겠죠? 네. 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톰엑스 M2. 싸고 저렴한 게이밍 마우스 하시는 분, 이거 꼭 한번 사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나봤고, 이제 본인이 게임을 할 텐데, 정글을 네. 가고, 아까 이제 본인이 이진세 씨에게 말했던 뭐, 열심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실 건데 글쎄요, 뭐 생각이 다른 거니까 일단 마우카이 패치노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할지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비전 각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데미지나 이런 부분에 변경이 없이 둔화 지속 시간이 줄어들고 마나 소모가 줄어들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뒤트임 전진이 사실은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뭐 준비 시간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량 자체가 대상 최대 체력에 비례하는 데미지가 그렇죠. 들어가게 바뀌었었고 대신에 주문력 개수가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거기다가 마나 소모가 줄어들었고요. 쿨감까지도 굉장히 짧아졌어요.
사거리가 줄어든 대신에. 그러니까 딜의 핵심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뒤틀린 전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틀린 전진을 저는 좀, 투자를 많이 할까 생각 중이고, 묘목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데미지 같은 부분에는 하향입니다. 다 하향을 먹었어요. 기본 데미지가 양쪽이 다 하향을 먹고. 대신에 둔화 효과가 추가된 네, 거죠. 둔화 효과가 생겼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레벨을 먼저 투자하는 것보다는 묘목 던지기를 하나만 해서 좀 처음 사냥용과 둔화 슬로우 셔틀로 쓰고 대신에 뒤틀린 전진과 비전강타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복수요소용들 같은 경우 여러분 뭐 보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 좋은지를 예 조나스트롱이 잘 보여줬으니까는 그리고 오히려 만화가 줄어들었네요 복수요소용들 같은 경우는 네. 과거에는 진짜 얼마나 쓰기 힘들었는지를 그쵸 보여주는 거죠 단편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아이템 변경 부분에서 보게 되면요 고대 골룸의 정글사냥 아이템 영혼 가시외투 뭐 고골 영혼 나중에 가는 거다 치더라도 가시외투까지만 보게 되더라도 몬스터가 이제 최대 체력이 5%를 잃고 저는 이제 이게 쫙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오카이가 비전강타나 묘목던지기를 스킬레벨을 투자를 많이 안해도 결국에는 작은 몹들을 잡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죠 레벨이 그건 어느 정도 낮아도 근데 결국에는 마오카이는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큰 놈을 잡는 게 어려웠던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W선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선마 Q선마도 아니고 E선마도 아니고 W선마로 큰 놈 잡고 나머지는 뭐 일부 반사 데미지와 기본 스킬 레벨로 잡고 그리고 실제 그래서 세팅도 엄청 탱키하게 해놨어요 엄청 탱키하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볼까요? 공격 관련된 게 아예 없습니다. 아, 성장 체력으로? 공격 관련된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빨강의 방어, 노랑에는 성체, 그리고 왕론의 고정 체력, 파랑의 마나 리젠과 마저. 마저를 섞어서 마저. 지금은 말이지.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같은 경우도 그러면 당연히 0, 21, 9? 탱키하게. 전 아까 0, 21, 9로 했어요. 뭐 사실은 저거 그, 좋아요. 그거 적의, 흔들리기. 적의 체력을 정확 스펙을 알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좋을 텐데 그거는 없으니까는 이거 억압은 완전히 뭐 네, 괜찮아. 개꿀인 것 같고 마저를 하나 마저 하나 빼고 네. 맞죠? 아 나머지를 이제 공격이냐 유틸이냐인데 공격? 재상대 시간 감소 정도는 뭐 정글 속도가 좀 불안하긴 하네요. 워낙 약하게 나가지고 공속 정도? 그런데 아까 공속 관련된 거 하나도 안 찍은 거였어요. 공격 관련된 거. 근데 그 정도 속도 나온 거였어요. 그러면 괜찮네. 안 찍어도 그럼 아예 유틸로? 유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 아까 이속 찍었는데 만화 회복 찍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냥 333? 저도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골키퍼 마우카이 하나 사죠? 사. 아, 사요? 아니, 왜? 아니, 지금 사람... 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 참, 와, 사람이 진짜. 살까요? 사야죠. 빨리 사. 빨리 구매해, 빨리. 시간 끄지 말고, 시간 끄지 말고. 아, 시간 끄지 말고. 빨리, 빨리, 빨리. 누릅니까? 아, 눌러, 빨리, 빨리, 빨리 시간 끄지 말고. 구매, 구매, 눌러, 눌러. 구매 누르면 됩니까, 눌러, 이제? 눌러, 빨리, 빨리. 알겠습니다. 안 누르려고 했어. 아, 진짜. 눌렀잖아. 눌러도 와. 난리야. 아니, 그냥 누르고 그만 누르면 되지. 그걸 굳이 와. 뭐, 누릅니까? 아이 정말 땅구님 뭐 사실 거예요? 어차피 할 거 그냥 하면 되지 땅구님 뭐 사실 거예요? 전 있어요 또 사야죠 없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냥 사면 되는 걸 굳이 그거를 그러니까. 사도 궁시렁 궁시렁 아 이왕 사는 거 기분 좋게 깔끔하게 사면 되잖아요 기분 좋고 깔끔하고 이렇게 재밌게 사야죠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 재밌었어요 아 정말 깝깝하다 아 3부 기대하겠습니다. 뭘 기대해? 아, 기대해야죠. 갑니다. 언제나 3부가 레전드. 빛의 속도로 갱킹. 야, 야. 어울리네 본인이랑 빛도울이랑. 그닥. 그냥 빛이 들어가니까. 네. 초코맛 우유. 상대 정글은 리븐. 리븐과 1대는 사실 쉽지 않죠. 발린다고 봐야죠. 초식들이 사실 1대 지금 이게 뭐 템이 좋아지고 마이크가 좋아졌다고 해서. 초식이 갑자기 뭐 육식이 된 건 아니거든요. 그쵸. 예전에 비해서 정글 돌기가 수월해졌다는 거지. 그렇죠. 뭐 그래서 1대1 싸움은 힘들지만 뭐 언제나 마오카이는 호응으로 만들어내는 챔프고 야스오랑 또 궁합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어쨌든 에어본이 되니까. 네. 타발인가? 근데 뭐죠? 탑 야스오의 미드 아리에 럭스 서폿인가 보네요. 서폿 럭스.
괜찮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키퍼 마우카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맞다. 저 어디 강등 당했어요. 솔랭하다가. 며칠로요? 골드 4로. 아 원래 3이었고? 네. 새벽에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드릴까요? 새벽엔 안 하는 걸로. 예. 제 대전 기록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요? 세팅 나세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뭐 거긴 건들 거 없고. 네, 한번 제 대전 기록을 검색을 해보시면 한 15도 써고 이겼나요? 아니요. 마지막 게임이 지난주 뉴메탈입니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마우스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는. 스킨 확대해서 좀 보여주면 돼요. 스킬 뭐요? 스킨. 아 스킨? 처음 보는 거라서. 와 괜찮네. 되게 잘 만드는데요? 괜찮네요. 와 진짜 괜찮은데?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럼 묘목 던지면 축구공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가 보죠. 이게 왜 맨날 켜지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으로 켜지더라고요. 이 자리는. 아 단축키 단축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쉽다. 아 너무하네 진짜. 아, 본인 챙겨줘 그거를. 맞아. 남의 의지하려고 그래요. 형 나 형한테 의지하는 거 알잖아. 알았어. 얘기해줄게. 어. 그래. 됐나요? 묘목 깔아야 되는데? 사실 뭐 리시 받는 건데 뭐 어차피. 와,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이쁘네. 귀엽다. 여기 손에 들고 있는 거 그대로. 이거 옛날 우리 잔디형 느낌 나네. 축구공이. 만드기 아니 만드기는 그 고무였고. 잔디형 있잖아. 아, 그 뭐였지? 머리에 잔디 키워가지고 사람 얼굴 만드는 거. 아 윌슨 맞네. 윌슨 같네. 윌슨이 뭐예요? 그거 캐스터웨이 나오는 축구공. 걔한테 이름 윌슨이라고 하잖아. 아, 그때 안 봐가지고. 그래요? 야, 오우씨. 오우. 쫄깃했어요. 까비. 이랩은 그래도 일단 큐. 늑대 말고 그냥 유령을. 늑대가 뭐... 낫지 않아요, 근데? 늑대 잡는 게 더 좋다고 들었는데. 개체 수가 많고 하나하나가 약한 애가 마우카이는 더 잡기 쉬울 것 같아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정글동 애들이 전부 다 늑대를 좋아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럼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남자가 늑대이기 때문이죠. 봐서 저는 삼렙겐 가려고. 블루팀이어도 근데 늑대 잡더라고요. 얘들아 내 말에 좀 얘기 좀 해줄래? 공 좀 해줘. 아 정말 너무하네. 그래서 본인 늑대 모른 척하고 가네. 본인 늑대 남자는 누구나 늑대예요. 오 바텀 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와드 박았네요. 당했습니다. 네, 1킬 대1킬 주고 받았고 3렙 됐고. 어우 탑 위험한데? 장난인데. 어 라이저기 때문에. 야 기류 한번 차가지고 리븐 비드 이러면 이거 그냥 당겨서 먹게 해놓고. 아, 이거 아래로 딱 붙어가지고 가면 될 거. 기다려. 적을 처치했습니다. 근데 아,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본인이? 아니 저제 제가? 어 초반부터 굉장히 치열하네요 라인들이. 벌써 4킬이 났어요. 재고 있습니다. 되나요? 저 Q 빠져서 소용 안 될 리븐이 집에 갔는지 뭐 이런 거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갔어요. 그건 안 되겠네요. 네. 주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경험. 가시에투. 아 리븐 죽었나요? 일단 초반에는 맞싸움에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조합이라 가지고 와드 받고 일단 최대한 좀 피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피해 다닌다. 네. 그리고 탑은 한번 이제 역경 볼만한 타이밍인 게 여기 와드 꺼지고 유령 잡고 가면은 리븐이 딱 탑 갈 수 있는 각이다 보니까. 유령 잡고 탑 쪽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W까지 적극적으로. 자, 그리고 블루 있으니까. 없었네요. 한 대 맞고 가면은 잠깐이라도 리젠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효과를. 올라나? 다이브를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다이브는 안 될 것 같아요. 처마 있잖아요, 야스원. 라이즈는 없고. 다이브 안 될 것 같은데. 라이즈인데? 속박 걸리면 살아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전멸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W 사거리 줄어든 거 생각해야 돼요. 아니요, 올 거예요. 그쵸. 치워야 돼. 네. 좋네요. 진세야, 네가 잘한 거였어? 진세가 잘하네. 전 형 저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진세가 네네. 잘하네. 진세가 잘해. 더블 아, 레드 버프인가요? 다행이네. 제 블루는 보지만. 깔끔하게. 진세가 아까 탑에서 보고 간다. 요 말이 맞았네. 맞죠.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 진세가 잘했네. 다이브는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죽으면 뭐 볼만하겠네요. 아니죠, 이거. 잡죠. 네. 네, 잡네요. 잡네요. 아, 그렇죠. 진짜 막 풀이네요. 심지어 평타에 레드. 레드는 없겠죠? 아까. 아니, 있네요. 레드 있죠. 레드 있죠. 제가 마지막에. 아유, 아유, 선물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예. 감사하네요. 감사하죠. 현재 그러니까 W 선발하면 갱을 초반에 좀 많이 다니나요? 아니, W 선발하고 갱이 특별히 더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효율이 다른 거에 비해 훨씬 더 낮다라고 판단한 거죠, 빗돌은. 이것이 싸우나요? 절대 해볼만 한데요?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아니지, 라이즈야. 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텔 뺐으니까 이건 되겠다. 이거 이득이죠. 이득 봤죠. 근데 나리가 이건 근데 못할 것 같고. 따라오면 안 되고, 따라오면 안 되고, 따라오면 안 되고, 따라오면 안 되고, 이득. 이거는 근데 의외로 리브라한테 잘 버텼어요. 네. 아까 보니까 확실히 방어적인 눈과 방어적인 세팅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마오카이 가장 일반적인 눈과 특성 세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바텀 진짜 치열한데? 설마 그거를 한번 보고 오나오나 이렇게 바텀까지 망치나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건 진짜 가면 망칠 것 같아요. 전멸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도 한번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거. 이 모험을 해야 돼요. 지금 안정적인 플레이로는 역전이 안 나옵니다. 무기였어요. 그렇죠. 탑의 리본이 또 레드를 준 게 너무 컸네요. 스노우볼이 굴러가네요. 자 이거. 됐다. 근데 아리가 죽게 될 것 같은데. 살렸어요. 야, 슈퍼 세이브. 이건 좋았네. 정성용급이네요, 이거는. 근데 아리가? 불안한데? 이야, 바텀 궁으로 더블킬 먹었나 본데? 야, 바텀이 잘하네. 좋아요, 좋아. 아까 안 간 게 결국에는 정확한 판단이었죠. 아리 먹고 와도 될 것 같은데? 야스오는 어떻게 방치할 건가요? 모르겠는데요? 그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망한 라인은 버려라. 근데 문제는 그거죠. 내가 망하게 한 라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버려야죠. 이거 잘 먹어야 됩니다, 아리가. 잔사 때문에. 난제네요. 내가 망하게 한 라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버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다른 라인 버프 틀어야죠. 바텀을 파는 게. 바텀 파고 용이라도, 용값이라도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집으로 갑니다. 1경기와는 큰 차이는 없네요. 네. 1경기가 나았죠? 네. 그렇죠. 빠른 인정 좋아요. 빗돌 이런 면이 참 인정할 거네요. 그럼요. 어쨌든 W 선마 1경기와 좀 다른 W 선마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는지 다시 한번 탑 풀어 줍니까? 아니요, 레드 먹으려고. 알겠습니다. 아, 좋아. 보스턴이 있기 때문에. 혼자 2대1 이기는데? 근데 탑이 레드 먹고 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리븐이 보스를 봐줘야 되거든요. 어쩌다가. 2대1이었어요, 처음부터. 럭스가 없는데. 더블킬. 이러면은. 여기저기 참. 아군이 당했습니다. 됐습니다. 와드도 일단 저기 와드 꼽을 수 있는 거죠. 네. 저게 아예 저 상태부터. 이게 리븐이 딱 타 와서 이제 게임이 완전히 터지는 시나리오인데. 지금 모든 라인이 망인데. 라이즈가 와딩을 아직 안 해서 하려고 올려고 고민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지금 야 쏠다 궁 있거든요. 들어가기만 하면. 궁 야쏘. 야쏘.
나이스! 괜찮죠? 그치. 들어가,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말아줘, 말아줘. 오케이, 터뜨리고. 이야, 이거 잘했네. 이거 좋았다. 야스오랑 괜찮네, 마오카이가. 이러면 풀었죠, 풀었죠? 풀었죠? 야스오 마오카이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이거 괜찮네. 마오카이 일단 들어가면 안, 못 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쓰레쉬처럼 뭐 그거를 타이밍을 어렵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일단 데미지 감소를 야스오한테 무조건 확정적으로 주니까. 근데 진짜 이 사거리가 짧아져서, 아니 Q가, 아니 W가 짧아져서 조금 그러면은 네, 감안을 하고 그러니까 2로 슬로우를 걸고 들어왔잖아요 방금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다이브 노리는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하긴 하네요. 이것도 저도 당겨서 먹고 끌어먹으면은 꼼꼼해. 이런 거 보면 난 그냥 먹거든. 플랜데. 아 정확히 와요. 저거 스마로 이야, 네, 잘한다. 리분도. 이야, 과감한 판단! 잡아. 나이스. 빛나, 큐가 빛나갔지만 잡았고. 이러면 마나가 부족해요, 확실히. 근데 레드 버프가 있어서. 평타, 그렇죠. 계속 가, 계속 가. 그렇죠. 여기까지. 하세기. 야스가 지금 궁이 없어가지고. 어이, 좋았죠. 오케이. 어, 좋아. 잘 풀고 있어. 이거 괜찮은데? 지금 이러다가 갑자기 의외로. 의외로. 드래곤을 해보고 싶은데. 아니, 아직 고대 걸리면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네, 무리해, 무리해. 아직 레벨도 좀 낮고. 네, 무리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고대 걸리면 영웅 나오고. 와, 좋고요. 미드 솔킬. 이야, 잘 풀었네, 빅토리. 미드탑을. 렌즈로 바꾸고, 핑화 하나. 네, 저거 이제 드래곤 먹을 때? 용 먹고 불로 주면 되겠네. 아리가 지팡이가 나오나? 방해는 무리겠죠? 삼도란. 적을 처치. 아이스 이름 용이죠. 이름 우선 바로 용이죠. 뭘 그냥 무시하고. 군까지 써서. 먼저 볼 때. 블루 버프가 있어요 지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리군이 어? 이거 중심에? 아군이 당했어. 아이고 어? 아리랑 지금 마코 옆으로 다 죽었어요? 오는데 리본 오는데? 괜히 아리 와요. 근데 아리 와요. 이거 먹고 빠질 수 있어. 먹고 빠지고 본인이 죽어도 이런 이득이죠? 잘 빠졌다. 이거 오는 것만 큐로 잘 밀어내면 잡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리본 오케이. 봐서 잡을 수도 있으니까는 아리가 네, 요건 잘했네요. 좋은데 마오카이? 잘하는데 플레이가? 아니, 드래곤이 잡아지는 거지 빠르게 잡아지는 게 아니네요. 안정적으로 잡아지는 거죠? 야, 근데 어쨌든 저번에 드래곤 상향된 이후로 훌륭 되는 게 몇 개 없었는데 마오카이가 훌륭이 되는 것 같고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이것도 뺄 준비. 아 항상 이렇게 도망갈 루트를 미리 생각하는. 왜냐면 정글들이 꼭 이게 먹고 가는 습관이 있어서 가끔 역으로 이걸 노릴 때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더블 다음 Q. 야 이런 플레이는 확실히 플레이 다음 그런 플레이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첫 게임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플레이들이 너무 아름답게. 아이고 빠지겠는데요? 이거는 버리는 게 밀고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이상 좋았는데. 아니 그냥 그건 아니지. 이제는 아니지. 이상한 말로 하지마. 잘하다가 왜 그래. 저거 아이. 이 스킬로 슬로우 같은 거 넣어. 큐 있죠? 많아 그건 너무 오래됐다. 아 시야 확보하고 딱 넘어갈라 그랬는데 멋있게. 네 근데 시야 확보가 굉장히 늦었어요. 네. 오 위험합니다. 슬로우 걸고 매우 맞췄어. 오케이. 오! 야스오가? 좋아. 야스오 궁 있는데? 나이스. 이야! 이거는 시간 오래 잘 끌었네, 아리라. 이야! 역시! 저거 이제 다? 이야, 킬! 축하! 아이고, 아깝다. 괜찮아요. 좋은데요? 13분. 불러 먹으면 되겠네요. 시간, 방금 전에 마오카가 시간을 굉장히 잘 끌었어요. 어그로도 잘 끌고. 이 칭찬하면 하죠. 그쵸. 아, 확실히. 아니, 타워가 너무 세다, 진짜. 타워 상향이. 네, 타워도 패치가 돼가지고. 예전 타워가 너무 약하긴 했었는데, 다이브가 너무 쉽게 됐어요. 맞아. 오케이. 9레벨, 레벨업도 잘 됐고요. 미드가 몇 레벨이죠? 응? 미드가 몇 레벨이죠, 아리가? 아리가 11레벨이요. 아리가 11인데. 근데 마우카 잘 컸어. 엄청 잘 컸어요. 잘하는데요? 제가 초반에 말린 마우카인데. 그렇죠. 근데 엄청 말렸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W 최대 데미지가 몇이죠? W 미니언한테 300. 이건 안 오른 것 같더라고요. 레벨 올려도 쿨이 짧아져가지고 아이템은 바로 가도 라이즈가 점막 없어서. 어, 이런 판단 좋아요. 점막 없다 이런 정보. 약속 궁이 있어서 들어만 가면 궁 깔고. 그렇지. 이야, 잘한다 너. 근데 저거 만화가 없어서. 아 이거 이겨 그래도 이겨. 야스가 다 잡죠 이거는. 오케이 이득. 이야.